네, 안녕하세요. 이거 게임패드를 이제 제가 이제 튜닝을 하고 나서 DJMAX를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여드리도록 키패드를 보여주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를 할때 안에 이제 이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무로 되어 있어갖고 고무를 이제 잘라내서 개조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엄청 키가 가볍습니다. 지금 누르는 게. 그래서 뭐 노트가 많이 내려와도 뭐잘 누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곡으로 한번 이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평소보다 약간 못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곡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키 튜닝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키 튜닝을 하니까 이제 이게 버튼 누르는 게 가벼워져서 이제 굉장히 편하게 누르고 힘도 안 줘도 이제 눌리고, 이제 아주 좋은, 물론 좋지는, 100% 좋은 건 아닌데, 한 99%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버튼 누르는 게 약간 좀 무거웠었는데, 지금은 딱히 뭐 크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예. 아주 뭐 편하게 힘안 주고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누르는데 이제 눌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근데 어떻게 뭐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걸 약간 직접 이 영상으로 누르는 이 느낌을 전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일단은 이제 뭐 안에 이제 뭐 스프링으로 안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무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 좋은 게임 패드고, 이거 해피칙, 저희가 이제 쓰는 해피칙이랑 연동이 잘 되는 부분이어서 아주 가성비가 높은 그 게임 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해피칙 게임 패드 튜닝 사용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